7대 7 동점. 깔끔하게 득점을 만듭니다. 현재까지 네 번의 공격 모두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루피체넷. 루피체넷 선수 정말 집중도 좋은 선수. 지금도 뭐 충돌 타이밍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. 너무나도 깔끔하게 해결을 해냈습니다. 자, 얇은 두께로. 자, 쉽지 않은 자세에서 루피체네 선수의 연속 득점이 만들어집니다. 루피체네 선수 자신감이 있네요. 네. 뭐, 뒤돌리기, 앞돌리기가 다 있는 배치인데 뒤돌리기, 5 쿠션. 아, 정말 정확성이 높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10대 7. 이 두 선수는 오늘 7개 세트 중에서 3세트에만 또 나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집중력을 걸고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아주 코너 바짝 돌려내면서 가장 길어질 수 있는 지금 각도 영상을 잘 해냈고요. 옆 돌리기. 네, 완벽한 스핀 구사를 했고요. 네, 회전이 살아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득점 연결합니다. 11대 7. 지금 두 선수의 기세를 보면 약간의 실수가 또 상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지금 두 선수의 뭐 경기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기회가 왔을 때 꼭 세트를 끝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굉장한 긴장감을 두 선수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정도 매치는 루키체네 선수에게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. 12대 7. 지금도 두꺼운 두께 사용해주면서 회전량 네, 잘 맞춰낸 옆돌리기였죠. 다음 공이 지금 연결이 또 됐을 것 같은데요. 네, 거리가 있긴 하지만 자, 이 정도면 굉장히 또 옆돌리기 놓칠 수 없는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. 오, 자, 이렇게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고 공을 모으려고 했는데 와, 네, 정확하게 모아놨습니다. 참 용감한 시도네요. 자, 그리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세 개의 공을 모아놓고 있는 루피체네 선수인데요. 네, 이 정도면 뱅크샷 거의 뭐 득점이 되는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세트를 끝내겠다는 포지션 플레이 그리고 네. 세트를 끝냅니다. 자, 3세트 네 번의 공격만에 15점을 득점하고 있는 루피체네 선수입니다. 지금 2이닝부터 4이닝까지 뱅크샷이 하나씩 예.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 바로 이 전에 옆돌리기가 굉장히 또 인상이 남는 그런 선택이었고요. 그렇습니다. 마무리 확실하게 지어졌습니다. 자, 3세트 루피체네 선수와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단식 경기였는데요. 루피체네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저희는 잠시 뒤에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.